그 네. 야옹이를 제가 새로 입양을 하잖아요. 네네. 그래서 야옹이 새로 입양할 때 준비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? 일단은 준비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책임감이죠. 네. 일단 책임감 있으셔야 키울 수 있고요. 뭐 기본적으로 뭐 귀여워서 다른 사람을 키워서 뭐 이런 것 때문에 키우시는 거면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이 중요해요. 이 아이가 나머지 아팠을 때 병원 비용이 많이 나왔을 때 내가 대출을 해서라도 빚을 져서라도 얘를 살릴 마음이 있는지 그걸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파양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러지 검사도 해보셔야 되고 군대, 유아, 결혼, 가족 이런 문제들까지 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. 그냥 그게 다 이제 결정이 되고 나서 고양이 이제 용품을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데 올리브는 화장실이 필요하고요. 그다음 거기 모래가 필요하겠죠. 꽃 가꿀 수 있는 발톱 깎기, 모래 씻길 때 필요한 샴푸, 병원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필요한 이동장, 절대 강아지처럼 목줄 같은 건 안 됩니다. 그다음 캣타워는 솔직히 말씀드린 선택이긴 한데 캣타워가 없으면은 뭐 이렇게 냉장고라던가 가구라던가 이런 데 올라다니면서 이제 고양이한테 물건을 쓰러뜨릴 수도 있고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. 난리나요? 그렇기 때문에 캣타워는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사실이요. 그다음 분양 받고 나서는 이제 애들이 생후 8주차부터는 접종을 맞출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이제 1차부터 3차까지 맞추셔야 되는데 3차를 맞추시고 난 뒤에는 1년에 한 번씩 추가 접종 꼭 맞추셔야 됩니다. 네, 그 정도만 이제 준비해 주시면은 분양하실 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그 보통 그런 일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. 분양할 때 얼마 들어요? 근데 고양이를 뭐 책임비를 주고 사올 때 그 금액만 있으면 고양이를 키울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. 나에게 들어가는 돈의 얼마 정도를 얘한테 든다, 그냥 식구가 하나 더 생긴다고 생각하면 돼요. 요즘 뭐 애 하나도 키우는데 얼마 든다 이런 하잖아요. 여러분 들으셨죠? 돈, 마음, 시간 세 가지 꼭 준비하시고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책임감 중요합니다. 여러분 지금까지 발자국님과 합방 진행을 했습니다. 항상 즐겁게 보셨어요? 고양이는 사랑입니다. 네, 저도 아나님과 함께 방송해서 되게 즐거웠고요. 또 고양이 방송하다 이제 색다르게 이제 야외 방송도 하고 했었는데 즐거운 추억이 된 것 같습니다. 앞으로도 저 고양이 방송 BJ 발자국과 아나운서 BJ이신 우리 이하나님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. 사랑해 주세요. 네, 또 각자 팬분들도 각자 방에서 또 열심히 또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안녕. 고맙습니다. 안녕.